나전입니다. 전통 공예사인 미야기 키요시 씨는 류큐 왕국 시대의 나전 기법을 복원하고 니가이 기법을 살려내 작품의 독자적인 표현을 추구해 왔습니다. 나전이란 조개를 사용해 칠기를 장식하는 기법입니다. 똑같은 두께로 얇게 간 조개를 문양에 맞춰 잘라 칠기 표면에 붙여 나갑니다. 니가이와 스리가이를 혼합 사용한 신작 등나무꽃을 완성하기까지를 기록했습니다. 나전의 재료는 조개. 오키나와에서는 나전을 만들 때 야광조개를 사용합니다. 야광조개에 진주층을 깎아 가루를 만듭니다. 껍질이 나선형으로 말린 조개류인 야광조개는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바깥쪽과 안쪽 면 모두 표면의 석회질을 조금씩 정성 들여 깎아 두께 약 1mm 이하의 스리가이를 만듭니다. 나전의 재료를 만드는 작업은 끈기를 요하는 작업입니다. 스리가이 이외의 나전 기법으로는 야광조개를 쪄서 진주층을 추출하는 니가이 기법이 있습니다. 例えば博物館とか美術館とか 今ないような会がありますよね。これなんだろう、ずっと疑問あったんですよ。 미야기 씨가 니가이를 알게 된 것은 류큐 칠기 연구회에 참가했을 때부터입니다. 거기서 1889년에 출판된 류큐 칠기고를 접하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 폐접 봉행소라는 조개를 다루는 관청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폐접 봉행소의 문서에는 칠기의 도안과 재료, 비용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류큐 칠기의 역사를 고문서 등을 통해 살펴보는 동안 미야기 씨는 류큐국 국이 등의 책에 17세기 오미타케요브라는 인물이 중국에서 쇼라 기법을 배워 귀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라는 껍질이 돌돌 말린 소라형의 조개. 쇼라는 조개를 쇼한다, 즉 찐다는 의미인데. 니가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야광 조개의 표면에 붙어있는 석회질을 두드려 떼낸 후 밤새 끓는 냄비에 넣어둡니다. 다음 날 아침, 조개를 꺼내 다시 두드려 석회질을 떼내고 끓입니다. 이것을 수차례 반복합니다. 두드릴 때 나는 소음 때문에 미야기 씨는 사람이 없는 해안가로 가서 줄곧 조개를 두드려 왔다고 합니다. 끈기 있게 두드리고 끓이고를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진주층이 벗겨져 나옵니다. 겨우 수 밀리미터의 두께인데도 몇 겹의 층이 겹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정성껏 떼어냅니다. 스리가이와는 다른 광택, 이것이 니가이입니다. 미야기 씨는 고문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을 들여 류큐 왕국 시대의 니가이 기법을 실험해 왔고 결국 복원해 냈습니다. どのぐらいにいたらいいのか、何年にいたらいいのか、今でもまだ解決はしてません。
실에는 스리가 있는 크게 굽어 있지만 갈면 갈수록 똑바른 모양이 됩니다. 숫돌로 갈고 손가락으로 확인해 가면서 전체가 같은 두께가 되도록 합니다. 장장 800번의 숫돌이 오간 후에야 완성. 손가락이 비칠 정도로 얇게 갈아졌습니다. 스리가이는 얇을수록 발색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니가이도 같은 방법으로 균일한 두께가 될 때까지 정성껏 갈아갑니다. 니가이는 스리가이와 달리 많이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작은 문양에 사용되나 본을 대고 떠내는 우치누키 기법에 의해 섬세한 문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미야기 씨가 생각하는 나전 쟁반의 이미지는 봄바람. 어떤 그림을 그릴지 머릿속의 이미지를 형상화해 갑니다. 아직은 구상 중이고 밑그림 단계라고 하는 미야기 씨.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그려냅니다. 등나무 꽃이 바람에 흔들려 은은한 향기가 퍼질 듯한 공간을 나비가 즐겁게 날아갑니다. 밑그림을 그린 지 며칠 후 등나무꽃의 디자인이 완성되었습니다. 스리가이 니가이를 사용한 등나무꽃과 나비로 봄바람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기레이나 이로 떠는 데서요. 그림의 선에 맞춰 얇게 간 조개를 잎과 꽃의 형태로 오려냅니다. 장소와 패턴에 따라 사용할 조개를 나눠 조금씩 색이 다른 스리가이와 니가이를 배치해 나갑니다. 나비는 푸른 조개 우치누키 기법으로 표현합니다. 우치누키 기법은 원이나 사각형, 하트 모양의 작은 나무 블럭으로 강하게 쳐 같은 모양의 조개를 만드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으로 기하학적인 문양이나 벚꽃잎 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류큐 왕국 시대부터 존재했던 기법입니다. 나비는 본을 떠낸 조개를 사용하고 봄바람 문양은 아주 잘게 붓은 푸른 조개로 표현합니다. 모든 조개를 가지런히 자른 후 쟁반에 붙일 준비를 합니다. 디자인화를 베낀 얇은 종이를 뒤집어 조개에 풀을 묻혀 하나하나 붙입니다.
조개를 다 붙였으면 직접 쟁반에 접착시킵니다. 조개를 접착할 때는 옷을 사용합니다. 조개를 붙이는 쟁반은 중간칠이 끝난 쟁반입니다. 조개가 딱 붙을 수 있도록 미야기 씨는 바닷가의 모래를 누름돌 대신 사용합니다. 이 상태로 4, 5일간 그대로 둡니다. 옷으로 고정시킨 조개는 정말 잘 붙어 있습니다. 봄바람에 등나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치누키 기법으로 작은 조개가 나비와 바람의 형상으로 변신했습니다. 다음은 접착시킨 조개의 두께만큼 옷을 칠하고 마무리 칠을 한 후 다시 갈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마무리 작업으로 광을 냅니다. 우선 몸체를 가른 가루와 유채씨 기름을 섞어 양털로 짠 모슬린 천으로 닦아냅니다. 몸체를 가른 가루의 흰색이 사라질 때까지 닦아내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깊은 빛을 띠게 됩니다. 그 다음 생옷을 찍어내듯이 전체에 바르고 여분의 옷을 닦아냅니다. 여섯 번째 옷을 닦아내는 작업을 끝낸 후 광택분을 손가락에 묻혀 광택을 냅니다. 손바닥으로 광택을 내면 한층 더 윤이 납니다. 손에 온기가 스며들어 쟁반 안에 봉해지는 듯합니다. これが 2階 ですね. こっちの つぼみと花とこっちが2階ですね。で、こっちがあの2階の両面すりですね。で、こっちが2階の片面すりですね。で、こっちがすり階、こっちもすり階。で、この軸はアワビです。薫風にしましょう。薫風、香る風、風香る。宮城氏는 이번 작품을 진상품, 헌상품, 증정품이라는 육효나정의 변천 과정을 나타내는 작품으로 제작했습니다. 스리가이와 니가이를 혼용한 것은 장군 가문인 시마즈가에 보내는 헌상품. 처음 보는 조개의 빛에 홀려 시작한 쇼라 기법. 류큐 왕국 시대의 니가이의 빛이 지금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